아침 정부권 주요 뉴스입니다. 연초에 이웃과 상생하고 배려하는 온정의 손길이 잇따라 현재 사랑의 온도탑은 78도를 가리키고 있는 가운데 개인 기부가 크게 늘었습니다. 신년기획 2020년 전주 MBC가 함께합니다. 오늘은 21대 총선에서 도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선거법 개정 영향 등을 전망하겠습니다. 도내 디자인 산업 육성을 위해 전라북도가 설립한 전북 디자인 센터가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다 외지 업체 참여 논란으로 뒷말이 무성합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대기질이 좋지 않은 가운데 아침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 투데이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의 기부금이 도난당하면서 연말이 떠들썩했었죠. 다행히 평범한 시민의 도움으로 기부금은 되돌아왔는데요. 전북의 기부 문화는 이렇듯 평범한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서 굳건히 지켜오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따뜻한 기부 문화에 찬물을 끼얹은 노송동 천사의 성금 도난 사건. 사흘 만에 피의자 두 명이 구속되면서 사건이 일단락됐고 천사 기부금도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총 6,016만 3,210원으로 금액이 동일합니다. 천사의 기부금을 되찾기까지는 누구보다 평범한 시민들의 도움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시민의 도움이 매우 컸습니다. 경찰이고 시민이고 시민이고 경찰을 할 수 있는 좋은 돈모이가 형성됐습니다. 쓰임의 용도에 대해서 별도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다만 소년소녀 가장 분께 방한복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북의 기부 문화 역시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들에 의해 유지되고 있습니다. 도내 기부액 모금은 올해도 순조로운데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사랑의 온도탑은 새해 들어 78도를 기록해 104.2도를 기록했던 작년 이맘때와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모금 액수가 소폭 줄긴 했지만 일반 개인 기부자의 수는 오히려 큰 폭으로 늘기도 했습니다. 동네의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자는 이 동네복지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저희 모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안정적인 모금이 된다는 거죠. 정기적으로 경기의 영향을 조금 덜 받으면서. 익산 붕어빵 기부천사인 김남수 씨가 올해도 성금 365만 원을 기탁하는 등 8년째 선행을 이어오고 있고 몸이 불편한 김규정 씨 가족의 돼지 저금통 선행도 계속되는 등 평범한 시민들의 참여는 사랑의 온도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십시일반으로 지켜내고 키워가는 전라북도 기부 문화가 새해에는 얼마나 더 성장할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내년 고교 완전 무상 교육을 앞두고 올해 입학금과 수업료 지원에 약 5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고교 2, 3학년 재학생 3만 2,900여 명을 대상으로 1인당 연평균 110만 5천 원, 총 364억 원의 수업료를 무상 지원하고 1학년에게는 총 2억 4천만 원의 입학금을 지급합니다. 도내 주요 대학들이 지난달 말 정시모집 원서 접수를 마감한 가운데 입학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떨어졌습니다. 전북대의 경우 1,704명 모집에 6,742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이 4.23대 1을 보여 지난해 4.21대 1에 비해 소폭 하락했습니다. 또한 원광대 4.08대 1, 군산대 3.22대 1, 전주대 4.23대 1로 각각 지난해에 비해 낮아졌는데 이는 입학 자원 감소와 수시 합격자 증가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장기 농성장이 많았던 전북 지역에선 새해에도 권리 향상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여전합니다. 아직도 수십 일간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는데요. 한범수 기자가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자동차 휠 생산업체인 ASA 전주공장. 정문 앞에선 벌써 107일째 조합원들이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노조를 설립하자마자 간부들이 인사 이동한 뒤 해고돼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허술한 안전 조치에 외국인 노동자가 목숨을 잃어도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여성 직원이 나와도 바뀌는 게 없다는 주장입니다. 출근 저지를 하고 무단 결근으로 인해서 해고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힘들지만 끝까지 투쟁해서 꼭 승리해서 회사에 복귀를 할 것입니다. 전북대병원 본관 로비에서는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청소, 시설 노동자들의 농성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3년에 한 번씩 소속 업체가 바뀌는 까닭에
임금과 처우 조건이 열악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3년에 한 번씩 회사가 바뀌어요. 제가 정년을 퇴직을 할 때 퇴직금이 없이 나가요. 3년에 한 번씩 결산을 하다 보니까. 정규직이 됐어도 여전히 싸움을 멈출 수 없는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전북도청 환경미화원들은 정규직 전환 취지와 달리 오히려 임금은 줄고 정년도 짧아진 상황. 도의 보수적인 태도에 대화가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다시 투쟁에 나서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으면 왜 우리를 직고용시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용역회사에 있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도내 도로공사 요금 수납원들 역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자회사 편입에 반대하며 경북 김천 본사와 서울을 오가며 시위를 이어가는 상황. 노사 간 입장차가 여전한 가운데 새해에도 인간답게 일할 권리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기업들의 보수적인 경영 기조가 새해에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전북상공회의소연합회가 도내 100여 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올해 사업 계획을 보수적으로 수립했다는 응답이 61.8%로 나왔고 불확실성과 원자재 가격 변동을 주된 이유로 꼽았습니다. 신규 채용은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응답이 67.9%로 가장 많았고 줄이겠다는 응답 19%, 늘리겠다는 응답은 12.2%였습니다. 전주 MBC는 더 나은 2020, 더 좋은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해 올해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선보입니다. 전라도 손맛의 비밀을 밝히는 4부작 음식 다큐 풍미 오디세이를 다음 달 방송하고 문익환 목사의 일대기를 담은 다큐 늦봄 2020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정 선거를 선도하는 선택 2020 선거 방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토론과 특강, 다문화 다같이 사회를 위한 다정다감 시즌2와 아줌마 기억력 챔피언 도전기를 제작합니다. 또한 국악 킬러 콘텐츠인 광대전과 명창열전, 라인업을 보강한 전주 얼티밋 뮤직 페스티벌을 올해도 개최합니다. 네, 2020년 경자년 새해, 연초부터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이어집니다.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첫 해라 그 의미가 특히 각별한데요. 도내에서는 특히 주목할 만한 사안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전북을 대변할 일꾼인 국회의원을 뽑는 4월 총선입니다. 역대 선거 때마다 전략적 선택을 해왔던 전북도민들이 이번에는 어떤 정치 지형을 만들어낼까요? 4월 총선 전망과 남은 변수들을 김하연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전북에서 다당제의 문이 열린 건 4년 전 20대 국회의원 선거였습니다. 민주당이 2석에 그친 반면 신생 국민의당이 7석을 휩쓸며 전북 제1당에 올라섰고 처음으로 보수 여당 의원까지 나오며 민주당 20년 독주 시대가 끝났습니다. 올해 21대 총선의 화두는 민주당의 호남 탈환 여부입니다. 보수에 맞서 개혁을 갈망하는 전북 민심이 결집한다면 여당 압승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이미 다당제를 경험해본 상황에 민주당 견제 민심도 적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정치 개혁의 방향에 호남인들이 지지를 하는 가운데 호남 내에서의 정당 간의 경쟁 구도는 어느 정도 유지시키려는 이런 욕구들이 동시에 작동을 하지 않을까. 여야 모두 걱정도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청와대나 공공기관장 출신들이 잇따라 출사표를 내고 있지만 수사 대상이거나 정치적 논란에 휩싸인 인물들이 다수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지지를 받은 야권 역시 분열에 분열을 거듭해 영향력이 축소된 데다 제3지대 통합의 파급력도 미지수입니다. 달라질 선거법이 바꿔놓을 정치 지형도 관심입니다. 전국적으로 정의당의 약진이 예측되는 가운데 도내에서도 군소정당의 국회 진출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저희가 원내 교섭단체가 되는 순간 사실은 정치의 내용과 비전과 경쟁의 질이 달라질 거다. 여기에 전국적인 세대교체 바람이 전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추락한 경제와 지역 소멸의 위기감이 어떤 식으로 표심에 반영될지도 관심입니다. 개인 후보들의 어떤 정책도 중요하지만 한편에서는 지역발전 어떤 정책을 중앙당의 정책으로 공약으로 내세울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21대 총선은 역대 어느 때보다 다양한 변수 속에
전북 10개 선거구 모두 섣불리 예측하기 힘든 치열한 선거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21대 총선에서 전주 병 출마가 거론되는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오는 8일과 11일에 서울과 전주에서 열리는 출판기념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전주 병에 출마한 김 이사장은 정동영 의원과 맞붙어 900여 표차로 고배를 마셨습니다. 권태홍 정의당 사무총장이 익산 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권 사무총장은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전마을 주민들과 함께하는 동안 지역 정치에 무능과 무책임을 느꼈다며 변화의 견인차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진정한 다당제 실현을 위해 정의당 후보가 당선돼 지역 정치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자인의 역할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도내에도 디자인 업체가 200곳이 넘지만 대부분 영세해서 육성이 시급합니다. 도는 디자인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 전북 디자인 센터를 설립했지만 정작 업체들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도내 디자인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문을 연 도 산하기관 전북 디자인 센터. 업체들이 분주히 움직여야 할 사무실 곳곳이 텅 비어 있습니다. 입주한 업체는 단 두 곳. 도심과 떨어진 익산 외곽에 자리 잡다 보니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업체들 와서 며칠 있다가 와서 생활을 해보고 너무 힘이 드니까 직원을 구해놔도 직원도 오지도 안 한다고 해요. 도내 중소기업과 디자인 업체를 연결해 연간 10여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도 논란입니다. 센터는 제품 디자인에 3,200만 원을 최고로 시각과 콘텐츠 디자인, 브랜드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 자격은 전북 본사 업체뿐 아니라 도내에 지점을 둔 타 지역 업체까지 허용하고 있는 상황.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공모 초기부터 수도권의 한 디자인 회사가 제품 디자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역인지 문제, 체험도 되는 거고, 또는 이제 경쟁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많이 했습니다. 향후 규모와 경쟁력을 갖춘 타 지역 업체가 사업을 따낼 가능성이 크다 보니 도내 업체들은 수주 기회조차 얻지 못할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과연 누구를 믿고 전라북도에 남아서 일을 하고 또 전라북도에 우리 학생들 또 나아가 인재를 청년들을 고용을 할 수 있을까. 도내 디자인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출발한 전북 디자인 센터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북은행이 내부 승진과 외부 영입을 통해 부행장단을 개편했습니다. 전북은행은 은행 업무에 정통한 서한국 JB금융지주 상무를 수석 부행장으로 임명하고 이몽호 국민카드 부사장을 카드 사업 담당 부행장으로 영입했습니다. 한편 김종원, 전병찬, 김태진 부행장은 퇴임했습니다. 별거 중인 아내를 잔인하게 살해한 50대에게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3살 안모 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해 4월 군산 조촌동의 한 주택에서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하고 당일 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눈이 오지 않아서 한 주를 연기한 남원 바래봉 눈꽃 축제가 이번 주말에 개막합니다. 어린이들에게는 색다른 체험을,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선물하게 됩니다. 지역 소식 이창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9회째를 맞은 남원 지리산 바래봉 눈꽃 축제가 오는 4일 지리산 허브밸리 눈꽃 축제장과 바래봉 일원에서 열립니다. 겨울 눈꽃 그리고 동심으로의 여행이라는 주제로 다음 달 16일까지 열리는 축제에서는 눈썰매 타기와 이글루 체험 등 한겨울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바래봉 눈꽃 축제는 농한기 농촌형 축제 모델로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오면 즐거운 추억이 될 것이고 어른들이 오면 옛날 추억이 생각날 겁니다. 주말에 오셔서 즐거운 하루를 즐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읍 시가 도내 최초로 전기 저상버스를 도입해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50인승 규모의 전기 저상버스는 277번과 277-1번 버스가
정읍시내 순환 구간에 투입돼 하루 7~8회 운행됩니다. 전기버스는 진동과 소음이 현저히 적어 노약층과 장애인, 임산부가 이용하기에 편리합니다. 앞으로도 정읍시에서는 교통약자들의 편의 증진과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서 전기 저상버스를 확대 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창 문화관광재단이 역사문화 관광도시 고창을 만들기 위한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지난달 출범한 고창 문화관광재단은 군민의 창조적인 문화와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예술과 관광 정책을 개발하고 각종 공모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임실군 애양 장학회에 지난해 1억 9,240만 원이 전달돼 장학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애양 장학회는 현재까지 1,500명이 넘는 학생에게 21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지역 인재 양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다음은 저희 전주 MBC의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성금을 맡겨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익산시 팔봉동 상황마을 주민 20만 원, 무주군 부남면 상구란 마을 주민 20만 원, 김제시 봉남면 구성마을 주민 36만 원, 신성마을 주민 36만 원, 신기마을 주민 23만 원, 회양마을 주민 13만 원, 구중마을 주민 13만 원, 임실군 삼계면 해곡마을 주민 3만 원, 임실군 삼계면 어음마을 주민 16만 원, 부안군 개화면 개화 1마을 주민 32만 9천 원, 조포 2마을 주민 27만 원, 창중마을 주민 42만 8천 원, 창북 5마을 주민 45만 7,400 원, 부안군 행안면 월암마을 주민 24만 원, 송정마을 주민 52만 원, 신흥마을 주민이 26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의 행사와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북 지역 초, 중, 등 교원으로 구성된 전북 교원 관현악단이 내일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정기 연주회를 갖습니다. 김승현 한국 작가의 개인전이 내일까지 전주 누벨백 미술관에서 마련됩니다. 강소희 작가의 13번째 개인전이 모레까지 교동미술관에서 열립니다. 국립전주박물관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주말 영화 헬로 카봇 옴파로스 섬의 비밀을 내일 무료 상영합니다. 겨울왕국을 모티브로 한 어린이 뮤지컬 레릿고가 모레 익산예술의 전당에서 공연됩니다. 제9회 지리산 남원 바래봉 눈꽃축제가 내일부터 지리산 허브밸리 눈꽃축제장과 바래봉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전주상공회의소는 오늘 오펠리스 컨벤션 웨딩에서 신년 인사회와 함께 전북경제대상 시상식을 진행합니다. 익산시는 청년 창업농과 후계 농업경영인 사업 신청을 받고 있는 가운데 오늘 농업인 교육관에서 사업 설명회를 갖습니다. 김제 시립도서관은 오늘까지 문화교실 겨울방학반 수강생을 접수받습니다. 전주문화재단 팔복예술공장이 국내외 예술가를 대상으로 2020년 3기 입주 작가를 모집합니다. 다음은 날씨입니다. 전남도는 오늘 대기질이 좋지 않은 가운데 아침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1도에서 7도, 익산 0도에서 8도, 동북권 무주는 영하 2도에서 영상 7도, 진안 영하 2도에서 영상 5도, 서해안권 군산은 0도에서 7도, 고창 영하 1도에서 영상 7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모든 지역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모두 나쁨 단계에 머물겠습니다.